네, 2017년 대국민 휴먼 코미디 영화 그래 가족 배우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배우분들은요. 철없는 장남 역의 정만식 씨랑요. 지금 현재 딱히 하는 일도 없고요. 허세만 가득하고 오기와 객기만 있는 그런 장남입니다. 네, 까칠한 둘째 역의 이효원 씨. 누가 기준나야? 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백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런 흑수저 역할을 맡았어요. 네, 끼 없는 연예인 지망생 셋째 이솜 씨입니다. 혹시 이쪽에 생각 없으세요? 끼가 없어서 알바만 평생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래 가족은요. 남처럼 살아가던 3남매에게 갑자기 막내 동생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치열한 가족 탄생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진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공감이 되게 컸어요. 실제 본인의 모습과 수경의 모습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과 내면이 좀 다른 여자거든요. 저는 약간 맞나요? 그거 맞나요? 예, 그래요. 백수 역할을 또 맡으셨어요. 네. 혹시 백수 시절 있으셨나요? 지금도 가끔 해요. 뭐 하다가 이제 영상 일을 하기 그런 찰나가 있었는데 백수 시절 뭐 아름답죠. 촬영장 에피소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더웠어요. 작년 여름이 엄청 유난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땀으로 샤워하면서 촬영했으니까. 수경 동생 차, 그 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100년전인 차를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과 그런 호흡들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줄, 더워서. 아, 그 정도로? 네. 혹시 이솜 씨는? 오디션을 보러 가요, 주심이가. 춤을 굉장히 못 췄어야 했는데 네. 전 정말 열심히 췄어요. 나도 모르게 잘 치고 있었다. 잘 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잘 추진 못해도 귀엽고 깜찍하면 됐죠. 만약에 넷째 낙이라면은 이 세 명 중에 어떤 역할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저를 제일 싫어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붙어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돈을 버는 누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친구가 좀 낭만 있는 친구라면은 작은 누나하고 있을 텐데 11살이라면은 이제 세상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익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 네. 큰 누나한테 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정만식 씨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영화에서만 뵀잖아요. 네네. 무서운 영화에서만. 그래서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내가 저 오빠를 막 갈굴 수 있어 이런 생각. 솔직해서 더 매력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이제 뭐 알고 지내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 이미지랑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완전 달라요. 음악도 막 힙합 이런 거 되게 영화에서 영화인 거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라고 하면은 막 깨갱깨갱 귀여운 면이 있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좀 귀여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귀여워요. 엄청. 정말요? 네, 이렇게 매력 넘치는 배우들은 2017년에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이거 민망해서. 어떻게 읽어요? 저 칸에 갑니다. 선물 많이 사올게요. 사랑합니다. 네. 가시겠죠. 언젠간 가겠죠. 네. 또 선물 목록 이렇게 적어주지 않나요? 선물보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랑스럽게. 정만식 씨 궁금합니다. 아까 그렇게 웃으셨는데 와 당신들의 조카 생겼다. 와 환장할걸요 아마? 다들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질 거야 아마. 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뤄야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아 엄마 그래가족이 대박났어. 홍보는 역시 막내가 제일 하는군요. 사회생활은 이솜 씨가 선배인 것 같네요. 이 사회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사회생활을 제일 잘하셨어요. 그래가족 어떤 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이 또래 20, 30대 예,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연하죠. 이렇게
뽑아내시군요, 이게 영화에서도. 네, 그러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 넓은 우주에서 인연이 되는 그런 관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가족. 그분들이 오셔서 매직 같은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정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2월 15일에 개봉하는 그래 가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가족! 화이팅!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되길 바랍니다.